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네, 사실 이 주제를 이제 5월 7일에 오후부터 좀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그 선수와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좀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하게 됐는데 오늘 다룰 주제 이제 사심력사 주제이기도 하면서 약간 이제 메이저리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역사 컨텐츠랑 뭐 아니면 뭐 지리, 스포츠 뭐 이런 역사랑 다른 분야랑 좀 약간 조합을 한 컨텐츠를 좀 많이 하죠. 원래 이게 그 사심력사의 컨셉이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이번 소식은 뭐냐면요. 뭐 한국인 선수와 관련된 소식은 아니고 이제 메이저리그 현역 홈런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었던 667개였죠. 알버트 폴스가 이제 LA 엔젤스를 떠났죠. 그래서 엔젤스를 떠났는데 이제 그 과정이 사실 뭐 이제 폴스랑 단장이랑 사장이 면담을 했대요. 면담을 해가지고 이제 폴스가 좀 출전 기회가 많지 않은 거를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나 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좀 이제 처음에 에인저스 갔을 때는 자기가 지명 타자였거든요. 이제 그 족저 근막염을 달고 있어요, 폴스가. 근데 이 족저 근막염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이제 지명 타자로 가게 됐는데 에인저스 어떤 팀이에요? 그 일본인 선수 있죠? 오타니? 그 오타니 쇼헤이가 그 선발 투수 겸 지명 타자잖아요. 그래서 투타를 다 뛰는 애가 오니까 오타니가 선발로 안 나오는데 지명 타자에 나오니까 폴스가 지명 타자에 못 나오는 거야. 솔직히 그 폴스 몸값을 플래툰 쓰기엔 좀 그러긴 했었죠. 물론 지명 타자로 플래툰은 쓸만도 했지만 오타니는 왼손 타자고, 그러니까 오타니는 투구는 왼손으로 하고 타격은 왼손으로 해요. 근데 이제 폴스는 우투타고, 근데 오타니한테 지명을 맡기고 폴스가 1루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이제 1루수도 플래툰이 됐어요. 좌투좌타 유망주가 생겨서 이제 유망주한테 기회를 좀 주려고 계속 플래툰 시켰는데 그 폴스가 나와야 되는 날이 있었어. 그러니까 상대 선발 투수가 왼손 투수였는데도 이제 왼손 타자 1루수가 선발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폴스가 이거를 불만을 품고, 그러니까 불만은 이제 뭐 화내고 표출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 나는 이제 좀더 뛰고 싶다, 현역 연장을 원한다 하는데 에인저스에 있다가는 별로 몇 경기 못 나오고 FA 될것 같은 거야. 몸값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몸값을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폴스 나이는 이제 몸값이 더 올라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원래 폴스가 올해 연봉이 3천만 달러거든요. 야, 3천만 달러면 유씨 어우. 다른 사람들은 한 몇십 년 벌어도 몇십 년 일해도 벌어먹기 힘든 3천만 달러를 1년을 받아요. 자, 어쨌든 폴스는 이제 나이 때문에 연봉이 깎이겠지만 그래도 뛸수 있는 팀을 원하는데 에인저스가 이제 팀의 방향이 이제 앞으로 그 1루수를 그 이제 그 왼손 타자를 키우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폴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죠. 서운하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날 지금 내보내줘라. 빨리 다른 팀을 찾는 게더 빠르게 좋겠다 해서 이제 단장이랑 상호 면담하에 단장이랑 사장이랑 면담하에 이제 방출이 확정이 됐다. 그래서 방출이 확정됐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갈 팀은 없어요. 잘 들리는 거지? 현실적으로 갈 팀은 없어가지고 이제 아마 양도 지명 조치가 됐어요. 트레이드로는 데리고 갈 팀이 없을 거라는 건 아니까 양도 지명 그 공시가 됐는데 디자인 포 어사인먼트라고 하죠? 공시가 됐는데 이제 열흘 안에 그
풀스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팀이 없으면 이제 FA로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존재하냐면 양도지명이라는 제도는요, 마이너리그 옵션이 다 소진된 베테랑 선수를 이제 그 로스터에서 빼기 위한 조치예요. 그냥 뺄순 없어요. 이 마이너리그 옵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리그를 뺄 수가 없고 양도지명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선수의 계약을 그대로 이관해서 가져갈 이 팀으로 그 가져갈 팀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풀스 같은 경우는 10년 계약 중에 이제 올해 계약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약만 이관해서 갖고 가면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열흘 안에 데리고 가면 이 이제 3천만 달러 중에 4월의 월급은 이미 에인저스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치 정도만 빼고 나머지 치의 연봉을 이제 새로운 팀에서 부담을 하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솔직히 폴스가 지금 풀타임을 못 뛰는 상황에서 이런 선수한테 3천만 달러를 줄 팀은 없어요. 그러니까 폴스가 지금 타율이 정확도가 팍 떨어진 이유가, 이게 족저근막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타격을 할때그 자세를 받쳐주는 발목이 아픈데 자세가 똑바로 되겠어요? 그러니 스윙이 제대로 안 돼요. 막 스트라이크, 그래서 조급해지니까 스트라이크 좀 밖에 있는 공도 스윙 확률이 올라간 거야. 그러면 어쩌겠어요? 삼진이 많아지겠죠? 근데 파워는 좀 건재해가지고 맞아 걸리면 홈런이야. 근데 배트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선수한테 어떻게 3천만 달러를 주겠어? 그래서 그 이제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트레이드는 맞교환이에요. 그러니까 꼭 선수를 1대1로 바꾸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풀스 정도를 데려가려면요, 이제 데려갈 팀에서는요 진짜 즉시 전력 투입이 가능한 선수를 주거나, 그러니까 베테랑 대 베테랑으로 맞바꾸거나, 아니면 좀 젊은 유망주를, 상위 유망주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에인절스에서 만약에 풀스를 내주고 선수를 반대급부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가장 뭐 실적이 화려한 베테랑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포스 대신 얘를 키워가지고 잘 써먹을 수 있다, 그 정도급의 유망주는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드래프트 지명권 보상픽 이런 것도 같이 껴서 주든가, 현금을 껴서 주든가. 드래프트 지명권도 트레이드 매물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래프트 지명권은 사실 좀 크지, 요즘은 미래지향적인 팀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좀 드래프트 지명권을 주려면 폴스한테 좀한 이렇게 1라운드 지명권 못줄 수도 있어. 묶여 있으면 한 샌드위치 보상픽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어쨌든 뭐 2라운드 3라운드 그 정도 카드는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손해를 감수할 팀은 없다는 거죠. 풀스를 데려가면서 미래를 포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린 결정이 이제 방출인 거지. 내보냈다가 이제 무적 신분이 된 상태에서 데려가면 네,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양도지명 상태에서는 그냥 풀스를 데리고 가면 남은 계약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열흘 안에 포스를 데려가다는 팀이 안 나오고 FA가 되면요, 그 순간 에인저스는 올해 포스한테 남아있는 연봉을 다 줘야 돼요. 그리고 포스는 네, 다른 팀 가서 새로운 계약을 맺고 뛰면 돼. 뛰면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막그각 팀마다 풀스를 위한 자리가 딱히 있는 팀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뭐 진짜 막 준척급 1루수라든지 준척급 지명타자가 뭐 부상을 당했다,
근데 그 부상 공백이 길다. 그러면 그 팀은 데려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시즌아웃급 부상이 나왔다. 그러면 데려가서 쓰면 되지, 1년은. 근데 그런 팀이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일단은 푸홀스의 은사가 감독으로 있는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토니 라로사 감독이 예전에 이제 푸홀스가 카디널스에 있을 때 감독이었거든요. 그 2011년 월드 챔피언과 함께 감독에서 은퇴를 했었는데 최근에 화이트삭스 감독으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라루사 감독이 푸울스 상황이 딱한건 아는데 우리 팀은 자리 없다 라고 영입할 생각은 없다고 박아놨어요. 뭐 그게 오늘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이 배경이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PPT를 그래도 만들어 놨는데, 자, PPT 제목이 메이저리그 선수 계약 역사적인 장기 계약의 결말은, 그리고 피트 폴스, 네,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FA 제도, 프리 에이전트라고 하죠. 자유계약 선수 제도라고도 하는데, 선수가 팀과 자율적으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FA 자격 안 되는, 짬밥 안 되는 선수들은 팀이 선수한테 누구야, 올해 연봉 얼마 줄게? 하고 그냥 계약서 딱 내미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계약해야 돼. 팀이 정해주는 금액에 계약해야 돼요. 근데 이제 FA 자격을 얻으면 이제 자기가 값을 부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몇년 얼마 부를 수 있고 선수가 그걸 원하는 팀하고 협상을 할수 있는 거야. 그 이제 그 전까진 보류 조항에 묶여 있는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FA까지 6년이 좀 길잖아. 메이저리그는 6년이에요. KBO 리그는 고졸 출신은 9년, 대학 출신은 8년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제 연차 1년씩 줄어들죠. KBO 리그도 이제 아마 고졸이 이제 8년으로 준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모두 자유계약이었어요, 원래 미국 프로 스포츠는. 근데 이제 규정이 안 잡혀 있었을 때고, 그러니까 시즌 중에도 선수가 자유롭게 팀을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야. 돈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셔널 리그에서 그래도 일정 기간 최소 뭐 이런 거는 묶어놔야 되는 보류 조항 제도를 이제 해놓은 거야. 그래서 계약한 이후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막 진짜 그냥 필 받는다고 그 아무 팀에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선수의 직업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그런 선수들의 이제 저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트 플러드라는 선수가 좀 이런 그 자기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팀이 옮겨졌었다가 그래서 은퇴해버려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앞으로 자유계약 선수 제도가 이제 신설이 됐고, 그래서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 보류 조항을 해제시켜준다. 그래서 팀을 찾아서 가라, 이런 선택권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는 그 데려오고 싶은 선수를 그 FA 시장에서 데리고 와서 전력을 상승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베테랑 선수들은요, 본인이 얼마 받고 싶은지 의사를 표현하면서 자기 가치에 부합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커트 플러드. 이 선수는요, 이제 원래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 선수였는데 1970년에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강제 트레이드가 돼요. 근데 이때 이미 플러드 가족들은요, 12년 동안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살고 있었어. 그리고 그 생활에 만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팀을 옮기려고 하니까 그 당시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홈 경기장이 되게 옛날 경기장이었어요. 지금은 최신식 경기장으로 바뀌긴 했어. 그 시티즌스 뱅크 파크. 근데 이제 필리스의 딕 알렌이랑 이제 맞트레이드가 됐는데, 문제는 이딕 알렌이라는 선수가요, 그 아마 흑인이었나 봐. 그래서 일부 팬들이 막 인종차별적으로 막 욕설을 던지고 막 야유를 하고 그랬대요. 그걸 질려서 아마 트레이드를 한것 같기도 했는데. 그래서 플러드가 나중에 그 1970년에 시즌을 포기를 했어요. 나는 필리스가 싫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플러드 본인도 그런 일부 팬들의 그런 야유, 욕설 이런 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시즌을 포기를 해요. 그러다 1971년에 다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돼. 하지만 13경기만 출전하고 은퇴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근데 은퇴한 선수 이외에 현역 선수들 중에서 목소리를 낸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팀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를 모르거든. 이와 관련해서요, 옛날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22년에 프로야구는 독과점 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해서 선수는 트레이드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나중에 메이저리그 서비스 타임 10년을 채우면, 그러니까 한 팀에서의 그러니까 풀타임 10년 채우면 트레이드 거부가 생기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선수하고 막 이제 자유롭게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FA 사기 이런 거 생겨서 계약을 하게 될때 트레이드 거부권을 삽입을 해주기도 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FA 권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선수 노조랑 구단이랑 사무국이 협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권리를 신설을 했고요. 메이저리그에서 서비스 타임 한 시즌에 172일을 등록을 해놓으면 6시즌을 채우면 FA 권리를 줘요. 그래서 근데 이거의 절반, 서비스 타임 3시즌을 채우면 그 선수와 구단이 협상을 통해서 연봉을 계약할 수 있게. 그러니까 팀은 못 옮겨. 팀은 못 옮기는데, 트레이드 이외엔 팀은 못 옮기는데, 선수가 구단과 FA 협상처럼, 그러니까 원소속팀과만 협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연봉 조정 제도는. 그래서 계약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1998년 단독점 금지법에 이제 메이저리그 프로야구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야구 관련 단독점 금지법은 커트플러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서비스 타임, 로스터 등록일 172일 이상일 때한 시즌을 쳐줘요. 그리고 26인 로스터, 부상자 명단, 징계로 인하여 제한 선수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시간 등등이 반영된다고 해요. 근데 40인 로스터는 메이저리그 신분은 보장되는데 마이너리그에 있을 경우에 서비스 타임이 반영이 안 돼요. 카운트가 안 돼. 그래서 이학주 선수가 40인 로스터까지 들어간 적은 있었는데 서비스 타임이 0일인 이유가, 네, 메이저리그 경기를 뛴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등록일 3시즌까지는 팀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보류 조항이 100%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연봉 조정 자격을 주기 때문에 보류 조항이 좀 풀려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연금 제도. 등록일 43일 이상이면요, 평생 연금 혜택이 나와요. 메이저리그에서 43일만 뛰면. 근데 은퇴한 직후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 4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최소 연령이에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상황이 궁핍해도 뭘못 받아요. 그리고 그만 45세부터 신청을 하면 1년에 1,694달러씩을 준다고 해요. 지금 기준으로는. 나중에 물가 오르면 더 많이 주겠지? 근데
그래, 조금 더 늦게 신청해서 받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한 50세쯤에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55세쯤에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 62세부터는요, 메이저리그 등록이 43위 이상이었던 선수나 유가족들한테는요, 아, 선수한테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줘요. 그래서 만 62세부터 받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는 5,375달러씩을 준대요.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젊을 때 연금을 신청하면 조금씩 길게 받는 거고요. 만 62세부터 신청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씩 주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최소 자격은 43일 이상이고요. 커리어의 서비스 타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예약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죠. 1년 뛴 선수랑 2년 뛴 선수랑 연금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거의 그 맥시멈 범위는 10년이에요. 그래서 잠깐 예를 들자면요. 박찬호 씨랑 추신수 선수는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 기준이 똑같아요. 그 서비스 타임이 10년 이상이면 최고 등급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당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자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찬호 씨랑 추신수 선수는 받을 수 있는 양이 같아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만 45세의 연금을 신청을 하면 매년 67,776달러씩을 받을 수 있고요. 박찬호 씨는 내가 알기로 아직 신청 안한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활동 열심히 하고 그 구단 특별 고문 활동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만 62세에 시작하면 21만 5천달러씩을 줘요. 자, 그 다음에 광주제일 햄버거 사장님인 김병현 해설위원이랑 그 김병현 사장이랑 그리고 이제 아직 현역인 류현진 선수는 서비스 타임이 8시즌이에요. 8년 9일. 류현진 선수는 2020년까지 8년이었고 현재 2020그 8년 1개월 됐죠.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요. 이제 아직까지는 김병현 해설위원이랑 그 연금 기준이 같아요. 그래서 만 45세에 시작하면 54,221달러씩을 받을 수 있고요. 62세에 시작하면 172,000달러씩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류현진 선수는 이번 FA 기간을 서비스 타임을 꽉 채우면 이미 그 풀타임 11년을 뛰기 때문에 그럼 류현진 선수도 최고 등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기아 타이거즈 퓨처스 투수 코치로 있는 서재훈 코치. 자, 서재훈 코치는 메이저리그 풀타임 등록일이 3년 121일이에요. 아마 2003년이 풀타임이었고, 2004년에 풀타임 아니었고, 2005년도 풀타임 아니었고, 그리고 2006년은 풀타임이었죠. 그리고 2007년이 풀타임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합해서 3년 121일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만 45세 시작하면 23,722달러씩을 받을 수 있고, 만 62세부터는 75,250달러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재훈 코치는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선우 해설위원이랑 그 최지만 선수, 그리고 최희섭 코치는 세 명이 이 연금 기준이 같아요. 최지만 선수는 아직까진 같고요. 근데 아마 최지만 선수도 올 시즌 다 뛰고 나면 아마 서재훈 코치보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만 45세에 시작하면 네, 2만 2천 달러 정도로 시작을 하고 만 62세에 시작하면 한 7만 달러 정도 받는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강정우 선수도요. 연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강정호 씨도 지금은 선수가 아니니까. 근데 강정호 씨 같은 경우는 그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있었던 시간이 2년 133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은요, 그 여권을,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그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거야. 더군다나 강정호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부상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이게 빠진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2년 133일밖에 기록이 안 된대요. 그래서 만 45세에 받기 시작하면 18,638달러씩을 받을 수 있고 만 62세에 시작하면 59,125달러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래. 자, 그리고 지금 LG 트윈스의 주장인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는 볼티모어 오리올스랑 2년 계약해서 갔다 왔죠. 물론 이제 막판에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트레이드 되긴 했지만, 그래서 2년 계약을 채우고 왔기 때문에 딱 2년이에요. 정확히 2년.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에 딱 2년이 맞고요. 만 45세 시작하면 13,555달러씩을 받을 수 있다고. 근데 김현수 선수가 일찍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것 같진 않고요. 아직 현역이지. 자, 그리고 이제 구대성 감독하고 그 이대호 선수 아까 포수 마스크 쓰고 이대호 선수 아까 포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웬일인가 싶었어요. 아마 뭐 부상 선수가 있어서 나왔겠지. 그리고 김광현 선수는 작년까지는 풀타임 1년으로 인정을 해줘요. 코로나19로 단축 시즌이 됐지만 서비스 타임 1년 내로 해줘요. 2020년은 풀로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딱 풀타임 1년 뛰면 만 45세부터는 6,777달러씩이 들어와. 그리고 유재국 선수도 지금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재국 선수도 연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등록 일수가 146일이래. 그리고 박병호 선수는 미네소타 트윈스 로스터 등록한 일수가 90일이에요. 그딱 90일 등록해 있고 그 다음에 3달 뛰고 마이너리그 갔죠. 4, 5, 6월 뛰고 7월에 마이너리그 가가지고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아예 부상자 명단으로 이동을 해서 그손 수술을 받고 시즌 접었고 그 다음 해에 이제 40일 로스터에서 빠져서 로체스터 레드윙스 1년 뛰다가 히어로즈 돌아왔죠. 어쨌든 박병호 선수 90일 등록돼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봉준근 해설위원이랑 황진규 선수는요 등록 일수가 43일이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이상훈 코치라든지 뭐그 조진호 아니면 뭐 그런 등등 그 깔짝깔짝 메이저리그 밟았었던 선수도 있죠. 임창용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등록 일수가 43일 미만이라서 연금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양현종 선수가 아직은 등록 일수가 43일이 안 돼서 여기다 안 썼는데 아직 올해 들어간 현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현종 선수는 아직 안 썼어요. 근데 양현종 선수가 아마 조금만 더 등록 일수에서 생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송승준 코치 그리고 최영남 전 선수 그리고 이학주 선수 그리고 뭐 정영일 선수 등등 이런 사람들은 메이저리그 등록 일수가 0일이에요. 그래서 못 받아. 그 이제 여기에는 내가 미국 국적이라서 안 집어넣었는데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헹크 콩거 코치 있죠? 최현 코치. 그 콩거 코치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메이저리그 풀타임 몇년 뛰고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서비스 타임을 3시즌 채우면 보류 조항이 제한적 해제가 돼가지고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봉 조정 협상을 해. 그러니까 FA 협상이랑 연봉 조정 협상이랑 다른 거는요, 그 협상할 수 있는 팀의 범위예요. 연봉 조정은
원소속 팀하고만 협상할 수 있고, 그리고 FA는 서른 팀하고 모두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단과 선수가 서로 협상을 해서 이제 연봉을 계약을 하는 건데, 1년 계약을 해도 되고요. 장기 계약을 해도 돼요. 여기서 그냥 그 연봉 조정 자격을 갖고 있을 때 바로 그 뭐냐 한 3, 4년 계약해버려 가지고 그좀 약간 그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좀 약간 방지하고 오랫동안 붙잡아두고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의 계약들이 좀 있죠. 근데 너무 어릴 때 잡아버리면 노예 계약이라는 얘기도 있어. 그렇게 해서 최근에 아예 연봉 조정 자격도 안 됐는데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한 1, 2년 떴는데 팀에서 10년 전 계약 때려서 잡아버렸죠. 근데 이 최종 시한까지 결정이 안 나면요, 연봉 조정 그 청문회에서 분쟁 조정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선수랑 구단이 각자 단연 연봉으로 얼마씩을 원하는지를 적어서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심판에서는요, 중간은 없어요. 청문회 심판에서는 중간은 없고, 선수 쪽을 들어주느냐, 구단 쪽을 들어주느냐인데, 대부분은 구단 쪽의 요구를 들어줘요. 여담으로, 김선우 해설위원이 이제 콜로라도 로키스랑 메이저리그 연봉 조정 그 청문회까지 갔었는데, 그때 김선우 해설위원은 졌어요. 그랬던 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한몇분 전이라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상호 협상을 통해서 계약하면 심판이 철회되는 거야. 그래서 계약 합의가 발표되면요, 그러니까 계약서 도장 찍는 게 확정이 됐어. 그러면요, 그 계약서 도장 찍은 거그 스캔해 가지고 청문회에다 팩스로 보내죠. 그몇초 전까지 보내면 돼요.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랑 계약할 때 이제 그 진짜 몇초전그 진짜 뭐몇분 전까지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몇초 남기고 그 보라스 이제 그 서명을 해서 보라스한테 보내줬고, 그다음에 보라스가 다저스로 그 서명한 다시 그걸 팩스로 보냈고, 그 다음 이제 몇분뒤 이제 보라스가 류현진 선수한테 전화했다고 하죠. You are Dodgers. 해가지고 당신은 다저스다.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하면 돼. 그러면 심판진이 그래 어느 쪽편 들어주자 약간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발표하기 몇초 전에 그게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면 어 그래 니들 계약했니? 그래 알아서 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요, 심판이 끝나고 나서 다시 협상해서 더큰 연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연봉을 더 깎는 거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연봉 조정 청문회 신청을 선수가 했는데 구단이 거부를 한다? 그러면 소속팀이 선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FA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조기 FA가 되는 거죠. 일명 논텐더 FA야. 그리고 그래서 구단이 이 보류 조항을 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되면요, 기량이 좋으면 구단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제 기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냥 논텐더로 풀어버려요. 방출시켜버려. 여기서 선수 생활이 끝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 보류 조항이 묶이지 않는 FA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FA 자격은 보류 조항이 전혀 묶이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서비스 타임을 6시즌은 채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슈퍼 2 조항이라고 있어요. 서비스 타임이 3시즌이 안 됐어. 그러니까, 2시즌은 넘었는데 3시즌이 안 됐다?
이 선수들 중에서 서비스 타임 상위 22% 하나여서 슈퍼2 조항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성적 상위 22%가 아니라 등록 일수 상위 22%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선수들이죠. 그 서비스 타임 2년 더하기 뭐 160일 정도 채워졌다. 172일이 아니다. 뭐 이런 선수들 있죠. 이런 선수들을 슈퍼2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새 시즌에 한달 정도 모자란 선수들이 보상 차원으로 연봉 조정 자격을 좀 미리 받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정식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슈퍼2 조항이 반올림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보통 연봉 조정 시즌은 4시즌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돼. 자, 그래서 이적 선수에 대한 보상 제도, 이제 FA 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건데, 보편적으로 KBO 리그는 보상 제도가 있죠. 이제 FA 등급제가 실시됐으니까 C등급은 보상 선수 없이 현금으로만 보상을 해줘요. 직전에 연봉의 그몇배 해가지고 보상금만 줘요. 이전 소속팀에 보상금만 주고, B등급은 그 보류 선수 25명 이외에 다른 선수들 중에서 보상 선수를 지명할 수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A등급. A등급은 20명 이외에 다른 이제 선수들 중에서 고를 수 있어. 그건 다른 팀 이적했을 때 얘기인데, 보상금도 같이 줘야 돼요. 아니면요, 그냥 보상금으로만 줄 수도 있어요. A등급이랑 B등급도. 어쨌든, 그리고 이제 퀄리파잉 오퍼. 퀄리파잉 오퍼는 이제 메이저리그 한해서 있는 건데, 2013 FA 시장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 퀄리파잉 오퍼가 뭐냐면요, FA 선수를 구단에서 최소 1년은 잡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시즌 내내 트레이드 없이 선수를 보유했을 경우에만 오퍼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요즘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포스트 시즌 전력을 위해서 트레이드로 영입해오는 FA 직전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한테는 퀄리파잉 오퍼를 못 넣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오퍼를 선수가 수락하면요, 직전 시즌 연봉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으로 1년 계약을 해야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2019년에 연봉이 크게 올랐어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요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FA 재수를 했죠. 그때 한 1800만 달러, 1900만 달러 정도로 받았지. 그래서 이제 오퍼를 수락한 이후에요, 추가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연장을 해도 돼요. 그리고 선수가 오퍼를 거부를 했다고 해도 재계약을 할수 있어요. 다른 조건으로. 그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게 되면 FA 시장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다른 팀으로 갈 경우는 드래프트 지명권을 한 장을 보상으로 줘요. 한 장을. 근데 이제 드래프트 지명권은요, 이제 새로 약간 이제 뭐냐, 거래를 하는 팀끼리 사치세, 수익 분배금 뭐 받는 팀이냐 주는 팀이냐. 그러니까 사치세를 내기도 하고요, 약간 이제 소프트 셀러리 캡이에요, 메이저리그는. 그래서 그 수익이 상위권인 팀들은 수익 분배금을 다른 팀에 나눠주고요, 이제 재정이 하위권 팀들은 수익 분배금을 나눠 받아요. 그래서 수익 분배금을 받는 팀이
이제 드래프트 지명권 보상을 제일 좀한 저기 한 2, 3라운드급 정도 샌드위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수익 분배금을 헌납하는 팀들은 좀 낮은 라운드, 그리고 사치세 내는 팀은요 더 낮은 라운드에 드래프트 보상비를 받아요. 그래서 소프트캡이랑 연봉 제한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FA 계약에서 볼수 있는 되게 다양한 형태들이 많아요. 이제 옵트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 그 계약 기간이 다 끝나지 않더라도 남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FA를 신청할 수 있어요. 뭐 다시 FA를 신청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옵트아웃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옵트아웃을 되게 잘 써먹은 선수가 있죠. 알렉스 로드리게스.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시애틀 매니너스에서 데뷔를 한 다음에 이제 FA 자격을 땄죠. FA 자격을 따가지고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랑 2001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계약을 해요. 10년 동안 2억 5,200만 달러. 이때부터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제일 비싼 선수가 돼요. 세계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그랬던데 뭐냐? 2억 5,200만 달러를 그 받는 계약이었는데 조항이 있었어요. 2007년이 끝나면 옵트아웃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이로드가 이제 그동안 리그 MVP도 몇번 따고 하는 식으로 그 이미 그 조건을 다좀 옵트아웃을 할 만큼 자기 몸값을 막 올렸어요. 올렸더니 이제 2007년이 끝나고 옵트아웃 그 실행을 했는데 그때 막 이제 미첼 리포트 관련해서 막 시끄럽고 막 난리 났어. 그때예요. 그랬는데 이때 에이로드가요, 이제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가 10년 3천만 달러, 아니 10년 3억 달러를 달라 했는데 양키스가 이건 아니다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뭐냐, 이제 2008년에서 2017년까지 2억 7,500만 달러에 재계약을 해요, 양키스랑. 근데 이거는 이제 에이로드가 이제 보라스 해고하고 한 계약이야. 좀 연봉 깎아서. 물론 에이로드는 여기서 그두 번째 10년을 다 채우지 못해요. 자, 그다음 이제 양도 지명이라고 있어요. 양도 지명 디자이네이티드 포 어사인먼트. 그래서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소멸된 베테랑 선수를 방출을 하는 과정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열흘 안에 다른 팀이 영입하면 새로운 팀에서 남은 연봉을 지급하면 되고 열흘 안에 이적이 안 되면 마이너리그로 가거나 논텐더 FA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양도 지명된 선수를 데리고 갈때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그 시즌 동안은 이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뺄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논텐더 FA가 될 경우는 이전 소속팀에서 남은 연봉 다 주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메이저리그 역대 FA 계약 규모 순위를 볼 건데요. 탑 10만 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그 추신수 선수가 탑 10에 못 들어가요. 너무 어마어마한 계약들이 많거든. 그래서 탑 10이 이제 프린스 필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랑 했던 계약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러키 브루어스에서 데뷔했고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랑 FA 계약을 해요. 같은 중부지구.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왕자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2억 1,400만 달러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013년 시즌은 끝난 다음에 텍사스 레인저스로 트레이드가 돼요. 자, 그리고
이때 트레이드 되면서 이제 타이거즈가 연봉을 좀 일부를 보조를 해주기로 했어요. 보통 이런 연봉 보조가 되는 트레이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프린스 필더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2,400만 달러씩을 받아야 되는데 이중 600만 달러씩을 타이거즈가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2016년 시즌에 목디스크가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목디스크로 인해서 프린스 필더가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필더가 결국은 이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은퇴 선언했어요. 그 은퇴 인터뷰를 하는데 울더라. 왜냐면 목디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디스크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게 될 경우 단순히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 후 치료를 하게 된 거지.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요, 이게 결국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된 경우라서 남은 연봉을 다 줘야 돼요. 대신에 부상으로 인한 은퇴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와요. 그래서 2016년하고 2017년에는요, 이제 레인저스가 그 필더를 이제 그 60일 부상자 명단에 계속 등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뭐냐면요, 60일 부상자 명단은 40인 보호 선수 로스터에선 빠져 있어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신분을 보장을 해줘요. 약간 정원 외 보호 선수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건 단점이 있어요. 그 시즌 기간 동안에는 60일 부상자 명단에 냅뒀다가 그 월드 시리즈가 끝나고 그 스프링 캠프 기간까지는 스프링 캠프가 시작할 때까지는 40인 로스터를 다시 넣어놔야 돼요. 이 60일 부상자 선수들도. 그런 좀 행정적인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레인저스는 팀이 리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필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필더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남은 그 연봉 보험금 이런 거를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레인저스는 원래 2020년까지 필더를 그 60일 부상자 명단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터 관리가 안 되니까 2017 시즌이 끝난 다음에요, 그냥 그 방출시켰대요. 다만 그 방출을 시키면서 이 900만 달러의 보험금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400만 달러씩을 모두 레인저스랑 타이거즈가 나눠서 줘야 되거든요. 타이거즈는 600만 달러씩 주고, 그 다음에 레인저스는 2,400만 달러씩을, 아니, 1,800만 달러씩을 매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까지 다 받았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현역 선수들은 다 연봉을 이제 감축을 받았는데 적용사항이 예외인 이들이 있었어요. 그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서 부상자 명단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기저질환의 악화 우려가 있어서 시즌을 포기한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연봉을 삭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더는요, 이제 작년에 2,400만 달러를 다 받아가지고요, 이제 작년에 연봉 실수령액으로 필더가 1위였어요. 이제 그 게리 콜이 진짜 그 연봉을 원래 되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연봉을 37%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은 필더가 제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작년에요,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 연봉을 1,000만 달러 이상 받은 선수들이 없어요. 실수령으로.
실수령을 천만 달러 이상 받은 선수들이 없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 9위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있죠. 이제 데이비드 프라이스 그 보스턴 레드삭스랑 선발 투수로 계약을 했고 7년 동안 2억 1,700만 달러를 받는 계약이었죠.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받고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돈이 없으니까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트레이드가 됐었고 이제 FA 자격 땄고 레드삭스랑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레드삭스가 2018년에 월드 챔피언이 됐죠. 그 다음에 2019년에 시즌 종료 이후에요. 그 다저스로 이적을 하게 돼요. 이제 이적을 하는데 그 남은 새 시즌을 이제 연봉을 3,200만 달러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 1,600만 달러씩을 그 레드삭스가 보조를 이게 하게 됐어요. 아, 근데 이제 그 근데 이제 그 여기서 2020년에 프라이스는요 그 기저질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려해가지고 시즌을 포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 공동 7위. 공동 7위는 일단은 한 명은 알버트 폴스예요. 그래서 폴스는 2001년부터 메이저리그 뛰면서 서비스 타임 3시즌 채우고 연봉 조정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예 카디널스가 매년 협상을 하느니 그냥 장기 계약 쏴줄게 해서 8년에 1억 1,800만 달러 쏜 거야. 그래, 내가 쏜다 그래가지고 사실 카디널스가 그렇게 돈 많은 구단이 아니거든요. 그 미주리주 연구팀이 카디널스랑 로열스가 있는데. 네, 이 뭐냐 돈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디널스가 1억 달러를 쏜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폴스가 몸값이 크게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카디널스는 폴스를 잘 썼죠. 그 다음 이제 2011년 시즌이 끝나고 FA를 땄는데 에인저스랑 10년 계약을 해요. 근데 이제 족저 근막염으로 인해서 1루수보다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비율이 늘었는데 오타니가 영입된 이후 다시 1루수 비중이 늘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미국 시각으로 5월 6일에 DFA가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제 지급해야 되는데 이적하면 새로운 팀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에인저스가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에인저스 입장에서도요, 로스터 운영에 있어서 차라리 그냥 금전적으로 폴스한테 남은 거다 주고 그냥 내보내는 게 낫다는 거야. 돈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 플랜에서는. 대신에 이제 그 어차피 폴스는요, 그 퀄리파잉 오퍼가 있었을 시대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폴스가 이번에 시즌 중간에 DFA가 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 끝내 이제 폴스를 데려가는 팀은요, 나중에 이제 폴스가 FA 자격을 얻어서 나오더라도 퀄리파잉 오퍼를 못 넣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공동 7위. 이건 로빈슨 카노인데요. 로빈슨 카노도 10년 2억 4천만 달러 똑같이 받아요. 양키스 출신으로 FA를 땄는데 시애틀 메리너스로 갔어요. 보통 옛날에는 저 정도 금액이면 양키스 말고 줄 팀이 없다고 했는데 메리너스도 준 거야. 그래서 매년 똑같이 2,400만 달러씩을 줘요. 풀스는 처음엔 조금씩 받다가 이제 올해가 3천만 달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매년 100만 달러씩이 늘어서 올해 3천만 달러를 받아 폴스는. 근데 카노는요 2018년
금지 약물 1차 적발로 8경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등록일수 기준으로 그 91일치만 받아요. 그래서 그 등록일수 기준 그 91일만 받았어요. 172일 중에서 91일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1225만 8065달러만 받았어요, 카논은. 그리고 그 시즌 끝나고 뉴욕 매츠로 트레이드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 연봉은요, 2400만 달러 중에 500만 달러만 매니저스를 보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원래 2400만 달러 중에서 이제 37%밖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2020년은. 그중에 375만 달러를 매니저스가 보조를 해줘요. 그리고 2021년에는 금지 약물 2차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카논은요, 올 시즌은 162경기하고 포스트 시즌 전체를 못 뛰어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연봉 안 줘도 돼요. 안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대 FA 계약 6위.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7년 2억 4,500만 달러. 스트라스버그가 받았는데, 스트라스버그도 이제 그 뭐냐 서비스 타임이 늦게 채워졌죠. 토미존 서저리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2013년 시즌이 끝나고 연봉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011년이 첫 1년이었던 거야. 근데 연봉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가격을 올려가다가 2016년 5월에 그 7년 1억 7,500만 달러에 재계약을 해요. 근데 이제 내셔널스가 좀 돈이 별로 없는 팀이었다 보니까 맥스 슈어저 영입할 때도 그랬는데 그 연봉 중에서 일부 금액만 그때그때 주고 나머지 금액들은 계약 끝나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나눠서 주겠다. 이런 조항이 맥스 슈어저도 있고 스벅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1차 재계약이 적용이 됐는데 여기엔 이 조항이 있었어요. 2019년 시즌이 끝나면 옵트아웃을 할수 있다 했더니 스트라스버그는 이 옵트아웃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2019년에 커리어 하이를 찍은 것도 모자라서 포스트 시즌에서도 맹활약을 해가지고 월드 시리즈 MVP를 따죠. 밀리메이스 상을 따버려요. 그 내셔널스가 그때 우승을 했는데 스트라스버그가 월드 시리즈에서 2차전이랑 8차전 승리 투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승리 투수가 됐었던 특히 6차전에서 8과 3분의 1 이닝을 그 던지고 내려가는 그거에서 진짜 스트라스버그가 그렇게 던지는 걸 보고 나는 아니 스벅 올해 몸값 왕창 올리겠네 싶었거든요. 근데 그럴 만도에 2019년에 포스트 시즌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시작하면 12승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12승 중에 10승이 맥스 슈어저랑 스트라스버그가 딴 거야. 어느 정도의 존재감인지 알수 있겠죠? 7차전까지 가서 이겼거든. 그래서 이제 결국 예상대로 옵트아웃을 했고 2차 재계약을 해요. 7년 2억 4,500만 달러를. 그래서 2차 재계약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투수 계약 규모 및 평균에서 하루 동안은 역대 1위였어요. 근데 하루 동안 역대 1위였는데 하루만 그 다음 날 게리 콜이 야키스랑 계약하면서 깼죠.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버그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연 개막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손목 신경 문제로 아웃카운트 2개 던지고 시즌 접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깨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있어요. 자, 그다음 4위하고 5위가 같은 사람이에요. 알렉스 로드리게스거든. 그래서
에이로드는요, 텍사스 레인저스랑 10년 2억 5,200만 달러를 계약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역대 FA 계약 순위를 찍었어요. 그 계약이 지금 5위예요. 역대 규모 5위. 근데 이제 2017년 시즌이 끝난 다음에 옵트아웃이 조항이 있었고, 양키스로 트레이드 되고 나서 양키스에서 옵트아웃을 선언을 해요. 그리고 양키스랑 재계약을 해요. 근데 이때 조지 스타인브레이너라고 당시 양키스의 구단주, 일명 보스라고 하죠. 그 보스의 맏아들, 아들 헹크 스타인브레이너가 이 계약을 주선을 해요. 근데 이걸로 이제 조지가 빡쳐가지고, 조지는 나중에 죽을 때 헹크한테 구단 안 물려줘요. 다른 아들인 할 스타인브레너한테 줘요. 자, 근데 에이로든은요, 나중에 몇년 뒤에 미첼 리포트를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 시즌 징계를 받으면서, 근데 그때 이제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 약물 복용 및 브로커 혐의로 인해서, 원래는 2013년부터 2013년에 남은 경기 플러스 2014년 경기를 100% 징계를 하겠다, 211경기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에이로드가 이제 항의의 표시로 항소한 다음에 경기를 계속 나왔어요. 항소하고 나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시즌이 끝나도록 에이로드의 편이 없으니까 에이로드가, 그래, 나 징계 받을래, 알아서 해라 해서, 사무국에서도 그래, 이제서라도 징계를 받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하면서 징계를 1년으로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2014년 에이로드의 연봉은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016년 시즌에 도중에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선수로서 두 번째 10년 계약을 못 채운 거죠. 첫 번째 10년 계약은 어찌저찌 채웠다고 쳐도, 옵트아웃을 했으면 그냥 계약 채운 걸로 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2016년에 남은 연봉하고 2017년 연봉은, 연봉은 다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구단 프런트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줬어. 자, 그 다음에 역대 계약 3위, 매니 마차도. 그래서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다저스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그래서 다저스는 퀄리파잉 오퍼 권한이 없었고요. FA를 땄을 때, 그래서 파드리스랑 10년 3억 달러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퀄리파잉 오퍼가 살아있어, 마차도는. 그 다음에 이제 게리콜. 자, 게리콜이 얼마 전까지는 역대 FA 계약 규모 역대 1위였어요. 근데 지금도 평균 1등이에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출신이고, 휴스턴 애스트로스로 트레이드가 됐었고, FA 자격을 땄고, 그래서 양키스랑 FA를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연평균 2위는 지금까지도 스벅이에요. 3,500만 달러. 근데 이제 콜이 연평균 3,600만 달러씩을 받는 거지. 근데 이 계약 조항에는요, 2014년까지 5년을 채우면 옵트아웃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옵트아웃을 하지 않을 경우 2029년에 3,600만 달러의 팀 옵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3억 6천만 달러가 될수 있는 거야, 10년 동안. 팀 옵션이 붙으면. 자, 그 다음에 역대 계약 규모 1위는 브라이스 하퍼에게 있어요. 왜 하퍼가 1위냐면요, 3억 3천만 달러야. 콜은 만약에 옵션을 따면 3억 6천만 달러가 될수 있는데, 그 옵션은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퍼가 이제 FA 자격을 땄을 때, 근데 이제 개막 이후에 좀 팀을 늦게 찾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계약을 했고, 그 대신에 옵트아웃은 없어요. 거기에 딱 계약이 13년 계약이야. 13년 계약이면요, 그냥 은퇴할 때까지 뛰면 다 받는 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역대 BFA 계약 화제의 계약들 한번 볼게요. 무키 베츠, 베츠의 계약을 BFA로 넣은 이유는 간단해요. FA 1년 남았을 때 다저스가 남은 1년 계약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2021년부터 2032년까지의 12년 계약을 플렉스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3억 6,500만 달러, 게리 콜의 그 10년 3억 6천만 달러 그 옵션 포함, 그거보다도 많지만, 그 여기는 이제 BFA 계약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저스는 이 계약을 플렉스하고 나서 우승했죠. 문제는 우승하고 나서도 12년은 더 써야 돼. 그리고 역시 이제 BFA 계약. 마이크 트라웃의 계약이 있는데요. 마이크 트라웃은 2019년, 2020년이 기존 계약이 2년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FA 될 때까지 계약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10년을 더 늘린 거야.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12년 4억 2,650만 달러가 된 거죠. 응. 압권이지.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서 제일 몸값 비싼 선수는 트라우시 된 거야. 자, 그 다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14년 3억 4천만 달러의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 계약을 연장을 해가지고 이 계약이 2034년까지 가요. 그 유명한 한반도의 아들이고요. 공교롭게 이 한반도를 허용했던 박찬호 씨가 파드리스의 특별 고문이거든. 한반도 주니어한테 이렇게 많은 계약을 줬을 줄은.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앙칼로 스탠튼. 이제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계약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말린스에서 이제 그 연봉 조정 자격이 된그 시점에 계약을 했는데 13년 3억 2,500만 달러를 준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7년까지 계약이 적용이었는데, 그리고 2028년에는 팀 옵션 2,500만 달러 또는 바이아웃 1,000만 달러를 주게 돼 있었어요. FA가 된다고 하면 1,000만 달러 바이아웃. 그러니까 바이아웃이 뭐냐면요, 쫓아낼 때돈 내고 줘야 된다는 거야.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쫓아낸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옵션을 행사하기 싫은데, 그럼 그럴 거면 바이아웃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아웃도 근데 상당히 비싸거든. 근데 이제 스탠튼이 역시 양키스로 트레이드가 돼요. 왜냐면 마이애미 말린스가 스탠튼한테 저 돈을 다못 주거든. 그래서 트레이드 시켜요. 대신에 말린스가 2026년, 2027년 중에 1,000만 달러씩을 보조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2028년은요, 이제 옵션을 실행할 경우 1,000만 달러를 말린스가 보조를 해줘요. 그렇게 이제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BFA 계약, 화재의 계약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내가 더 가지고 왔어요. 바로 뭐냐면요, 박찬호 씨의 메이저리그 6년차 계약이에요. 그 예비 FA 시즌이었는데, 당시에는요, FA를 획득하기 전까지 그 전에 연봉은 1,000만 달러를 미리 받은 선수는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 푸울스의 계약도 6년차 때까지, 그러니까 2006년 때까지만 해도 박찬호 씨보다 몸값이 쌌어요. 1,000만 달러가 안 넘었어. 그러니까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6년 차한테 1,000만 달러를 준다?
이거는 약간 뭔가 일종의 불문율처럼 안 주게 돼 있었어. 그런데요, 문제는 이때 박찬호 씨의 에이전트가 그 유명한 스카포라스였어. 그래서 그 보라스가 이제 다저스랑 그 아주 그냥 어그로를 끌면서 협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 결정된 내용이 뭐냐면, 보장 연봉은 990만 달러,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와 사이닝 보너스 이런 거 포함하면 1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보장 연봉은 990만 달러였어요. 그만큼만 받았고. 아, 더 받았나? 인센티브 막 받았을라나? 왜냐면 2001년 때 이닝을 가장 많이 던졌거든.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2001년 기준으로 역대 6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몇년 동안 지켰어요. 990만 달러를. 그 다음에 이제 레인저스랑 5년 6,500만 달러 계약을 했지. 박찬호 씨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재의 계약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우, 눈 아파. 그래서 이제 폴스. 자, 폴스가 지금 그래도 만타수가 넘었네, 타석이. 통산 667홈런이거든요. 3000안타는 이미 달성했고, 3254안타, 3000안타 달성했고, 그리고 1852득점, 2112득점, 667홈런. 근데 이제 포울스가 최근 몇년 동안은 좀 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통산 타율 3할 때가 무너졌어요. 근데 통산 OPS는 아직도 9할이다. 무서운 놈이야.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 Designated for Assignment, DFA 상태죠. DFA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폴스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667홈런에서 멈췄는데, 윌리 메이스가 662개였죠. 그 역대 6위. 근데 폴스가 역대 5위인데, 그 뭐냐, 역대 4위 에이로드가 696개예요. 에이로드가 696개인데, 그거 기록을 지금 이제 아마 에이로드 기록까지 못깰 수도 있어요. 근데 폴스 입장에서는 에이로드가 양모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 그 기록은 더그 깨고 싶어 하더라고. 어쨌든 폴스는 뭐냐, 여기 이제 그 3년차가 끝나고요. 아예 그냥 쐈네. 그래서 2005년까지가 박찬호 씨가 6년차 최고 연봉이었어요. 6년차 최고 연봉. 그래서 1400만 달러. 그래서 폴스가 이 기록을 깼고,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그 계약을 또쏜 거죠.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점점 그, 그러니까 약간 좀 나눠서 받은 거야, 연봉을.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는 첫해 1200만 달러, 그 다음에 1600만 달러,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2300만 달러를 시작해서 매년 100만 달러씩이 늘어나서 올해 3000만 달러를 받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네. 폴스가 올해 아직 3000만 달러를 다못 챙겼죠? 그래서 다못 챙겼는데, 3000만 달러가 이제 좀 흔해졌어. 3000만 달러 연봉이. 그게 좀 흔해졌는데, 폴스가 지금 시점에서는 3000만, 그러니까 폴스가 에인저스하고 그 FA 10년 계약했을 때부터 이미 이 계약은 실패한 거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폴스가 이미 2011년부터 이렇게 부상 여파로
기량이 점점 떨어졌거든요. 2011년에 처음으로 백타점 못했고 2할을 못했어요. 아니 3할을 못했어요. 그 이후로 폴스는요, 다시는 타율 3할을 복귀를 못했어요. 폴스가 백타점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폴스의 앞에 마이크 트라웃이 있어서 그런 거야. 트라웃이 너무 출루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폴스 앞에는요, 그러니까 역대 슬러거들 중에서 폴스 앞에 밥상이 제일 푸짐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폴스가 100타점을 30 홈런을 못해도 100타점을 칠수 있었던 게 앞에 주자들이 많이 쌓였을 때 쳤으니까. 근데 사실 원래대로라면 120에서 130 타점을 했어야 되는 건데 100타점밖에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폴스가 이제 점점 가치가 점점 더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결국 1이 된 거죠. 그래서 폴스는요, 그래도 3000안타, 3000안타랑 600홈런, 그 660홈런 그 넘긴 거 이외에는 이제 더 이상 뭐를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죠. 물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A로드의 696개를 넘기고 이제 마의 700 홈런 고지를 넘기려면요, 사실은 지금 현재 폴스의 몸 상태를 감안하면 한 시즌에는 못해요. 두 시즌 더 뛰어야 돼. 두 시즌 더 뛰어도 달성을 할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아니면 뭐좀운 좋아서 더 뛰면 베이브루스는 넘기겠다. 베이브루스가 714개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상 못 넘길 거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A로드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만약에 올해가 끝나고 은퇴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에인저스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럴 만한 게. 포스트 시즌을 많이 못 나왔고, 에인저스 있는 동안 폴스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그렇게 기여한 것도 아니야. 폴스는 카디널스 시절에는 자신의 성적이 팀 성적의 기여가 높았는데 에인저스 시절에는 그게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에인저스의 감독이 조 매든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든 감독도 그 매든 감독이 2016년에 그 염소의 저주 그거 풀었던 감독이죠. 그래서 이제 매든 감독의 업적이 나름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몰라, 매든 감독 입장에서 폴스를 쓰고 싶지 않나 보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폴스가 과연 열흘 안에 새 팀을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이제 과거의 은사 토니 라로사 감독은 화이트삭스엔 자리가 없다. 화이트삭스는 영입 의사가 없다는 걸로 드러났어요. 그럼 이제 다른 팀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는데, 나중에 카디널스에서 은퇴를 위해서 하루 뛸수 있냐 뭐 이런 정도 올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야구 팬들 중에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KBO 리그 와라. 글쎄요. 근데 그거 알아요? 폴스는 그 당시 이제 유망주 순위에서 최희석 코치보다 유망주 순위가 낮았대요. 근데 그럴만도 했던 게 최희석 코치는 마이너에서 몇년 있다가 컵스 메이저로 올라왔죠? 그런데 이제 폴스는 마이너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마이너리그에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 보니까 2001년에 바로 올라와 버린 거야. 그1999 드래프트에서, 1999년 드래프트에서
드래프트 지명받고 그 다음에 마이너리그 한 시즌만에 평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메이저리그 온 거야. 아니 유망주 순위가 그렇게 높을 틈도 없었지. 그러니 뭐 거기다 이제 폴스 같은 경우는요 원래 마이너리그에서 3루수를 봤어요. 그래서 3루수였는데 그 뭐냐 1루수로 메이저리그로 올라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1루수로 포지션 바꾼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트위서 코치보다 유망주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었죠. 뭐 그랬던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원래 풀스 얘기하려고 했던 게 메이저리그 역대의 그큰 계약 규모들 그거 찾아보는 컨텐츠로 발전을 했는데 뭐 어땠을지 모르겠어. 내가 그냥 일부러 롱테이크로 한 80분 정도를 안 끊고 왔는데 사실 나도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뭐 80분 끌었어요. 한 번에 좀안 쉬고 그냥 쭉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텐션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좀 이것저것 먹어가면서 했고요. 좀 그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나도 이제 야구 기사도 쓰고 야구도 좋아하고 사실 나는 이제 KBO 리그도 보지만 메이저리그를 되게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이제 진짜 한 시대의 역사적인 타자였던 폴스가 이제 이런 신세가 됐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퍼요. 세월의 흐름이잖아. 세월의 흐름을 그 폴스가 FA가 되기도 전에 2011년에 에이징 커브가 와버린 거. 그거 어떻게 막어? 사람은 역시 에이징 커브를 못 막는 건가? 약간 이런 정말 이 씁쓸한 이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의 이 서름을 약간 나는 폴스랑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